예, 오늘도 캠핑을 나와서 펠렛난로를 태우고 있는데요. 네, 펠렛난로입니다. 이게 지금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. 지금 바깥 기온이 영하 8도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실내 기온은 예, 보다시피 영상 28도입니다. 좀 더워요, 텐트 안이.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반압을 쓰거든요. 예, 반압 보이시죠? 그 반압을 쓰다가 이제 이 녹색 이게 싫은 거예요, 색깔이. 그래가지고 뚜껑을 한번 녹여봤거든요. 녹인 게 아니라 뚜껑에 있는 페인트를 좀 없애려고 이 난로에다 놓고서 한번 해봤어요. 그랬더니 이 뚜껑이 이렇게 금색으로 돼갖고 이게 이뻐가지고 반압도 한번 색깔을 이렇게 내보자 하고 반압을 넣었다가요. 예. 이 안에다가 페인트를 태우려고 반압에 있는 도료를 태우려고 여기 안에 넣었거든요. 그랬더니 반압이 아니 반압이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반압이거든요. 보다시피 이렇게 구멍이 나버렸습니다. 예, 장난이 아니에요. 지금 열기가 와 이게 이렇게 빵꾸가 났어요.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. 네, 앞뒤도 다 이게 아 근데 진짜 비싼 반압인데 진짜 6.25 때 반압 아니에요? 6.25 때 그 미군들 쓰던 반압 건데 이게 지금 타서 이렇게 돼버렸어요. 예, 펠렛 열기가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반압 그거 쎄네 쎄 반압 쎄 예 이거 어 와 쟤도 안 남아요 쟤도 예. 자 그래서 이만큼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드리려고요. 이 펠렛 난로의 위험성 예 존엄성을 보여드리려고 보시면 지금 영상 31도로 올라갔습니다. 아까 밖에 있던 게 28도였고요 난로 근처에 오니까 31도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 한번 물 한번 봐봐 위에다가 자 보다시피 물 붑니다. 네 이렇게 되고 있죠. 네, 장난 아니죠. 여기다가 반압이 열면 안 보여. 예, 반압이 녹았으니까 이제 요 캔맥주 다 먹은 거예요. 얘가 얼마나 많이 녹아버리나 한번 보자고요. 자, 맥주 캔을 넣습니다. 넣고 이제 닫아보겠습니다. 자 지금 옆에 불을 보여주죠. 어 불? 상에서 이쪽 불 내려오는 거. 불이 지금 안 내려와. 구멍 한번 뚫어야 할 것 같아. 아니. 다시 구멍이 내려오기 시작하네요. 근데 이게 지금 저걸 태웠더니 유리가 끓음이 생겼네. 어차피 이렇게 유리에 끓음이 생겨도 이게 열기가 되게 뜨겁고 하면은 그 탄 거 다 녹아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놔두면 다시 유리가 깨끗해집니다. 구멍 좀 뚫어주세요, 옆에. 구멍을 뚫는다는 게 뭔 말이냐면 이 펠렛을 오래 따다, 왜? 반지 빼려고? 반지 녹이게? 이 펠릿을 오래 쓰다 보면 이게 구멍이 막혀요. 그래서 얘를 뚫어주면 화력이 또 순식간에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펠릿이 덜 타는 거죠. 구멍 뚫었죠? 공기 구멍만 뚫어주면 잠깐 얘를 좀 닫아볼까? 밑에를? 얘를 닫으면 더 뜨거워지잖아. 1cm만 열면 되죠. 잠깐만. 이렇게 닫았고요. 네, 자 말씀드리는 순간 또 온도가 올라갔네요. 32도. 예, 이거 지금, 이게 지금 반압이 어떻게 이렇게 타냐고. 이게 지금, 이게 뭐냐면 요거요. 이게 지금 막 맥주캔 들어가서 녹은 거예요. 이게. 예, 네, 이게. 요게? 이게? 아까 넣었잖아요.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. 야, 이거 진짜 무섭다, 무서워, 근데 이거 열기가. 자, 지금. 그만큼 따뜻하지만 위험한.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연통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. 지금 보이시죠? 불이? 아, 유리가 더러워져갖고 안 보인다. 그리고, 지금 예 이게 굉장히 천천히 도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코팬이 엄청 세게 돌고 있는 건데 저기 천천히 도는 것 같이 나오네 화면에는 끊겨 나오네 세게 안 도네 자 녹았나 한번 볼까요? 지금 1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녹았을라나? 아 괜히 안 녹으면 어떡해 녹았네 자 보겠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녹았나? 안 녹았으면 어떡하네 오! 보이시죠? 1분도 안 돼서 캔, 예. 예. 맥주 캔이, 예. 거지가 됐어요, 거지가. 예. 그래서 이게. 알륨 맥주 캔은 절대로. 예. 캔은 살았네. 야, 저거 이제 저거 또 캔을 없애야 돼. 야, 이렇게 되네. 그러니까 이거 꼭 저기 내 재활용해야겠네. 여기 되게 끝을려서 늘어졌다. 닦으면 돼. 와. 펠렛 열기가
네, 말씀드린 순간 또 1도 올랐습니다. 33도입니다. 네. 거리는 지금 한 요정도 거리 끼우고 있는데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. 이상 네. 펠릿의 열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. 그리고 이게 연장통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만큼 연장통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연장통에다가 한 펠릿 한 통 정도 부어놓고 자면은 밤새 후끈후끈 네. 뜨거운 밤을 보낼 수가 있죠. 대신에 구멍을 좀 뚫어줘야 돼요. 가끔가다 숨구멍 한번 더 열어볼게요. 이제 뒤집은 거. 아, 예, 이제 네, 캠 맥주캔님이 사망하셨습니다. 뭐, 아무튼 지금까지 네, 위험한 난로, 펠린 난로, 따뜻한 난로 설명드렸습니다. 해야 돼? 네, 흑짧은 아저씨였습니다. 네.